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두 이펙터 브랜드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더욱 개성 강하고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자랑하는 컬래버레이션 오버드라이브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전통의 강호 MXR과 폴 코치레인이 설계가 만나 완성된 MXR 커스텀샵 이펙터 티미 오버드라이브, 진성 덕후 보스와 신성 덕후 JHS가 만나 완성된 보스 이펙터 앵그리 드라이버 JB2, 슈페달스와 DOD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큰 성공을 거둔 DOD 이펙터 루킹글라스 오버드라이브, 은총씨의 연주를 통해 새롭고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자랑하는 컬래버레이션 오버드라이브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는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이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이 패션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신발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이 몇 벌 봤어요 제가. 이 브랜드랑 브랜드끼리 네. 컬래브 해가지고 이 나온 옷은 예를 들어서 나이키랑 슈프림 그리고 뭐 이 노스페이스 슈프림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저기 그 뭐냐 오프화이트 나이키 그것도 있었고 이 카라트랑 저기 어죠? 그 아 어디였지? 모타운 아 모타운 어. 모타운 레코드죠.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이전에 한번 그 자동차 브랜드에서 문자가 왔는데 지프랑 아디다스랑 고프로 셋이서 그거는 뭐냐면 샀어야 됐는데 이게 뭐냐면 사는 게 아니라 행사예요 행사. 어. 가장 역동적인 세계 브랜드가 만났다 어. 아, 해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을 했던 그 문자가 저한테 왔었는데 이 실제로 이렇게 이 브랜드랑 브랜드가 만나서 큰 시너지를 내는 그렇습니다.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 왜 만났을까? 라는 애들도 있긴 있지만 맞습니다. 잘 만나서 이 각 브랜드의 개성을 잘 살리면서도 유니크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 그게 바로 매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이펙터 같은 경우도 이런 시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은데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메리스랑 이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 그죠?에서 콜라보해서 만들었던 이 리버브 페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벤슨이랑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랑 만나서 만든 그 오토마톤. 그러니까 그 거기는 사실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좀 하면 안 되는 약간 반칙. 반칙을. 근데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너무 산으로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그 제품이 나왔을 때 와 네. 근데 너무 비싸다 이랬는데 그거를 보면 볼수록 근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브랜드와 이 브랜드가 했고 맞습니다. 이 기능과 이 사운드를 담아냈는데 이거를 이 가격을 안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좀 병폐가 있고 근데 정말 좋은 페달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새 페달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제가 굳이 찾아 만든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가장 유명한 케이스 DOD의 케이스, 보스의 케이스, MXR의 미니 케이스에다가 그렇죠. 이 각 서로 이제 사운드에서도 이 의견 조율이 있었긴 하겠지만 JHS의 톡톡 튀는 사운드 튜닝이라든지 아니면 슈페달스의 이 개성 넘치는 맑은 청아한 사운드 혹은 이 티미 오버드라이브에도 이 들어가 있는 이 사운드 자체를 이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사운드는 또 색다르면서 완성도 높은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 성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운드는 티미가 제일 좋은데요. 시도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생각하는 것은 보스와 JHS예요. 그죠? 저도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서 진성덕후랑 신성덕후라고 했는데 이 JHS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 사장님이 보스에 환장하거든요. 아주. 맞아요. 그 보면은 뒤에 진짜로 보스 이펙터가 미친 듯이 깔려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JHS 사장님이 정말 도라이구나.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브랜드 판매와는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이 사운드를 연구하는 이 이펙터를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혹은 그런 이제 뮤지션들을 위해서. 정말 이 영상을 많이 찍는 거야 느꼈는 게 그 작년인가 저작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이게 보스 와자크래프트에서 톤벤더 퍼즐을 잠깐 만들었었어요. 정말 잠깐 생산했었는데 그게 리셀가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근데 자기네 신제품도 아닌데 JHS 사장님이 그걸 사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 회사 페달에서 그걸 보면서 와, 이 사람 진짜. 그러면서 맞습니다. 뭘 하냐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톤밴더를 그 보스 이 케이스에 들은 이 톤밴더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빈티지 톤밴더 퍼즐 꺼낸 다음에 막 비교하는 거죠. 대단하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보스에서도 뭔가 오케이를 하지 그쵸.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정말로 이 전통과 이 뭐랄까? 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물론 JHS도 이제는 일류 브랜드로 성장을 하긴 했지만 큰 브랜드로 성장을 했지만 보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장점이 있는데 이 보스에서도 JHS를 인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이 어떤 면에서는 보스보다 더 나은 사운드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JHS가 또 이제 일렉트로닉 하모닉스랑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성덕후적인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 뭐 또 역시나 그 저기 전통 이제 뭐 강호라고 이제 전통 강호 이제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근본 MXR 페달들에서도 뭐 JHS만큼 되게 막 공격적이진 않지만 지금 이 팀이 맞아요. 이런 MXR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 콜라보레이션 한 회사들이 약간 좀 소규모 회사들 맞아요. 맞아요. 자신들이 지켜봤을 때 얘네들 괜찮네 하면은 이 대기업이 손을 내줍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 팀이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페달 중에 신주쿠 드라이브라고 있어요. 그 초록색으로 나온 건데 그게 이제 신주쿠 드라이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게 뭐냐면은 그 신스 뮤직에서 덤블 로이드라는 페달이 나왔는데 그거랑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페달 나왔었거든요. 그거 들어보면서 저는 오히려 덤블 그러니까 신주쿠의 오리지널 덤블 로이드보다 그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덤블 로이드를 방출하고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MXR 신주쿠 드라이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큰 장점을 그러니까 잘못 합쳐지면은 되도 않는 계절이 그렇죠.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멋있는 브랜드 둘이 합쳐서 페달을 내면 이렇게 완성도 높은 페달이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마음에 든다. 나는 그리고 뭔가 보스를 좋아하지만 남들과 같은 보스 말고 좀 개성 강한 보스 아니면 나는 MXR 좋아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MXR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런 컬래버레이션 페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한정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